이제 우리들의 영원한 판타지스타 캐리우스. 아, 오늘도 굉장히 멋지십니다. 워낙에 또 제작 발표에 또 이런 촬영 많이 해보셔서 그런지 정말 자연스러운 포즈, 자연스럽게 일본인도 자연스럽게 또 예고도 해주시고요. 위원님 혹시 린스 안 쓰시죠? 이미 프린스시잖아요. 혹시 민망하실까봐 이런 주전 멘트 몇 개 좀 생각해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이 골프 방송이다 보니 좀 빈승이지만 골프 스윙 하는 거 혹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 부탁드릴게요. 네, 김하늘 프로님한테 직접 배운 폼이라고 합니다. 네, 잠시 무대 아래에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길을 잃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황태자 축구부의 주장 안정환 위원님 모셔봤고요. 저희는 이제 오래전부터 동욱이랑 원희랑 함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서로 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축구를 했을 때였고요. 이번에 골프를 해보니까 정말 많이 좀 마음이 아팠고요. 굉장히 축구 말고는 안 맞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골프로 다시 안 만나는 걸로, 축구장에서 만나야 되는 거지 골프장에서 만나지 않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뭐 이번 대결에서는 굉장히 저희 세 명이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시즌3에서 또다시 축구부의 팀이 결성된다면 이 멤버 그대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일단 저는 안 할 것 같고요. 제가 안 하더라도 동국이는 무조건 했으면 좋겠고, 거의 실력이 뭐 프로급이기 때문에 제가 진심으로 얘기했습니다. 야, 동국아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프로에 데뷔하는 게 어떠냐 물어봤더니 고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동국이를 골프장에서 볼 것 같고요. 원인은 안 나오는 게 맞다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저희가 질의응답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